나는 침략자들의 피로 범벅이 된 채 성벽을 떠난다. 평소라면 술집으로 갔겠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나의 아버지, 바리의 구세주인 미카엘 나우티코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도착하니 주름진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러운 용병놈들. 아들아, 이 반도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용병을 이용해왔다. 그래서 잘된 일은 하나도 없었지. 노르만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질리도록 들었다. 그래서 난 우리 가문에 대해 묻기로 했다. 우리 조상인 파노스에 대해 말이다. 아버지는 눈을 빛내며 돌아앉았다. 이 가문에는 그리스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 나우티코스도 우리가 이곳에 뱃사람으로 와서 붙은 성이란다. 869년 기사였던 파노스 나우티코스는 비잔티움 황제인 바실리오스의 부름을 받았지. 그는 바다를 통해 군대를 이끌고 바리의 이슬람 도후와 싸우러 갔지. 파노스는 승전 이후에 바리의 통치를 제한받았지만 평화롭게 여생을 살고 싶었기에 거절했지. 그는 집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가족을 꾸렸어.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가셨다. 반면 루도비쿠스는 롬바르드인들과 문제가 생겼지. 그들은 또 다른 프랑크족 정복자가 오는 걸 원치 않았어. 갑자기 전투 개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나는 생각에 잠긴 아버지를 놔둔 채 갑옷을 걸치고 급히 뛰쳐나갔다. 나는 다음 날 아침에 멍한 상태로 계단을 내려갔다. 전날 밤의 전투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했다. 나는 혼자 빙빙 돌다가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지 말고 앉아서 밥이나 먹어라. 내가 널 위해 멜로의 반란에 대해 이야기해 줄 테니. 햇빛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었다. 뱃사람이자 병사로서 살아온 아버지는 머리가 다 샜어도 여전히 건강하셨다. 나는 1005년부터 갑옷을 입었다. 그때 귀족인 멜로 밑에서 복무하는 풋내기였지. 하지만 야심이 있었기에 곧 그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어. 멜로는 열정적이었지만 무언가 숨기는 듯한 태도 때문에 의심스러웠다. 그가 도시에 온갖 용병들을 불러들였을 때 난 최악의 사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지. 아버지가 불을 뒤적이셨다. 1011년 내가 멜로의 성에 발을 들여놓은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지. 반란군들을 무찌른 후 바리는 다시 비잔티움의 손에 들어갔어. 지방 영주는 나에게 여기 남아서 내가 모은 군대를 계속 지휘해달라고 했지. 멜로의 가문은 대부분 투옥되었지만 멜로와 동생인 다토는 아직 잡히지 않았어. 반란의 불씨가 남아있던 거지. 아버지는 포도주를 한 모금 들이키셨다. 멜로는 살레르노에서 조력자를 찾았고 다토는 가릴리아노 강에 탑을 세웠지. 거기서 그들은 다시 힘을 키웠던 거야. 멜로는 멀리까지 도움을 청했고 롬바르드, 독일, 아플리아가 요청에 응했어. 그런데 멜로를 도운 민족이 하나 더 있었어. 바로 노르만족 탐험가들이었는데 지금 우리 도시를 침략하는 놈들의 아버지들이지. 이게 다 멜로 때문인 거다. 그래서 비잔티움 황제가 보낸 바실리오스 보이오안니스와 바랑인 친위대는 멜로와 전투를 벌여 반란군을 완전히 경멸시켰지. 1200년 전에 한니발이 로마군과 싸웠던 장소 근처인 오판토 강에서 남부 이탈리아를 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칸나이 전투 학살에 가까웠어. 롬바르드군과 노르만족 동맹군은 오이와 미스와 바랑인 신의대의 상대가 됐지. 멜로는 교황에게 도망쳤고 이후 신성 로마 제국으로 가게 됐어. 그는 조금씩 영향력 있는 신하들의 마음을 좀먹어갔고 결국은 황제까지 그 독에 미쳤지. 멜로는 결국 유배 중에 죽었지만 그의 술수는 이탈리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지. 반란은 끝났지만 오이와 니스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어. 한때 풍요로웠던 나폴리아는 너덜너덜해지고 그 북쪽의 이웃들은 적의를 품고 있었으니까. 멜로의 동생 다토는 가릴리아노에서 주변의 땅을 노리고 있었어.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가 북쪽에 모여들고 있다는 소문이 났지. 오이오안 니스는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둘 위인이 아니었어.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군대와 계획이 있었지. 오이오안 니스는 남부 이탈리아로 가는 관문인 아펜니노 고갯길을 요새화하기로 했지. 수천 명의 병사들과 석공들이 산맥 근처의 옛 도시인 아이카이로 가서 트로이아라는 이름의 성체를 짓기 시작했어. 오이오안 니스는 이탈리아의 비잔티움의 영광을 되살리고 싶었을 거야. 신성 로마 제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 수많은 병사가 트로이아에서 죽었지. 오이오안 니스의 군대는 가릴리아노에 있는 다토의 탑을 공격해서 거기서 그를 끌어냈지. 고대 로마의 관습대로 다토는 자루에 넣어져 바다에 던져졌어. 비잔티움 이탈리아는 오이오안 니스의 통치하에 번영했지. 그의 후계자들이 무능한 탓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전쟁이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싸우고 싶어하지. 하지만 아니야. 전쟁터에는 혼돈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 죽음의 악취밖에 없어. 나는 평화를 원한다. 이제 거리의 음악 소리와 장날에 바쁜 도시의 소리가 기억도 안 나. 그런 소리를 대신 전쟁의 소리, 노르만족의 투석기에서 바위가 날아오는 소리, 싸움에 지친 이들이 술집에 모여 나누는 엄숙한 이야기들 뿐이야. 아버지는 검 한 자루와 자신의 오래된 갑옷을 들고 오셨다. 받아라. 200년 동안 우리 가문은 이 도시를 위해 일했지. 하지만 오늘 넌 이곳을 떠나야 한다. 나는 너무 늙어서 떠날 수 없지만 너만 살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 언젠가는 너도 나처럼 아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겠지. 그러니 꼭 살아남아라. 에게해의 아침 해가 떴다. 나는 제분소 사람과 얘기하던 중에 항구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부두로 뛰어간 나는 파리 사람들이 엉망이 된 선박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암울한 소식이었다. 파리는 노르만족의 손에 넘어갔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다. 하지만 내가 다시 갑옷을 입을 것 같지는 않다. 파노스가 그랬듯 나도 전쟁의 신물이 난 것이었다. 나는 중간중간 일자리를 구해보며 테살리아부터 아나톨리아까지 제국을 여행할 생각이다.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 교회에 집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내 자손들에게 우리 가문 이야기를 한다면 결말은 이렇게 맺으리라. 우리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노라고.